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집중적으로 했었죠. 그래야만 됐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죠. 그리고 그 개종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독교인들을 정통 유대교에서 다시 회유해서 돌아오라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다 해서 구약의 모세를 비교하고 또 왜 우리는 절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또는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그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이유는 로마 제국의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마라.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교였다면 오늘부터는 그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의 실패를 예증을 듭니다. 그러니 그 히브리 기자가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그런 실패의 예증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이 글을 써내려가는 중요한 초점이고 목적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7절을 좀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쭉 11절까지 어떤 인용구가 인용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아시는 대로 시편 95편의 내용을 통째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기가 열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대체적으로 솔로몬도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썼던 인물은 아무래도 다윗이실 거예요. 다윗도 많이 썼고 또 모세의 글도 있고 아삽의 글도 있고 아비멜렉의 글도 있고 여러 열왕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역사적으로도 확증적이지 않을까요? 또 실효성도 있고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면 솔로몬이 이르기를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물이고 또 실증적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용구를 받아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설득하기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1절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성령이 이르기를 이렇게 쓰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고 이제 95편 인용구를 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되냐 하면 그 시편의 열왕들을 통해 기록한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 신학의 정수들이 사실은 사람의 산물이 아니고 누구의 글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쓰게 하신 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구약의 성경도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는 확증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구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잠깐 저를 좀 보실까요?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지금부터 이 히브리 기자의 기록 속에 어쩌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 구조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기자가 그보다 훨씬 앞의 역사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편에 보니까 그 시기를 오늘이라는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편 기자가 무슨 사건을 예정을 들었나, 시편에다가 무슨 사건을 예정을 들었기에 히브리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시험하고 마음을 완고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시편 95편에서는 명확하게 지명도 사건의 내용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지칭하는 사건일까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자막을 좀 보도록 하죠. 95편 원본을 한번 띄워주세요. 원본. 예,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여기서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9절. 9절. 아, 8절이네. 죄송합니다. 아,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8절만 한번 전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같은 설교를 다섯 번쯤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8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 바로 이 문제가 완악했던 대표적인 문제예요. 다음 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네,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이 마사가 되고 므리바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툰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10절.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다. 누가? 광야의 백성들이. 여기서 내 길은 백성들의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런데 그 이유가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실상 탐욕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늘 이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조금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미리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어요. 아주 장엄한
음악이 홍해가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소리가 멎기도 전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당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무슨 설거지하거나 생활용수로 필요한 물이 아니라 먹을 물이었어요.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200만 갖고 온 인파가 지금 나온 겁니다. 먹을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장 방금 찬송하던 그 입술로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생매장시키려느냐? 하고 모세의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태도가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희망차고 용기를 주는 새날의 어떤 포부가 기대되는 그런 아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이 끔찍한 아침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전갈이 우글거리고 불뱀이 일어나며 곤고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침에 해는 중천에 떴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 뜨겁게 저 햇살이 퍼부으려나, 얼마나 이글거릴까.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200만 갖고 온 인파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섰다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텐트를 걷었다 쳤다. 게다가 오늘 아침이 밝아오면 어제까지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과연 내릴까? 항상 이 치열한 생존의 문제와 매일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원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초입까지, 르비딤까지는 열 하루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처음엔 그 코스를 따라 잘 갔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의견이 나왔어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나와서 2명과 10명이 따로 리포트를 하는데 그 두 명은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만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약속대로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이 다수예요. 이쪽이 대세예요.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중우장대하며 포도송이 하나가 애 머리만 하고 어마어마한 자이언트들이 사는 땅인데 우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이게 유명한 유재석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같더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평가를 내리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 정탐한 날수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군대말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어요. 뺑뺑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솟을 때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제까지 내렸던 그 기적이 오늘도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과 40년을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느끼는 거지만 믿는 것도 기적인데
안 믿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 40년의 은혜를 몸으로 체득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내 길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볼 때. 저들이 내 인도의 방식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라비라는 기생이 이미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랬어요.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기생 어떻게 믿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불신앙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게 뭐예요?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가?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의 광야의 상태를 잘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말과 성내는 것은 사실상 같은 문맥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성내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첫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잠언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8장의 말씀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 사람들이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 죄에 뿌리한 상상에 근거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추측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죄인의 심성에서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내용들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건강한 상상들이 있던가요? 다 추정합니다. 침수봉대하고. 그래서 그 상상을 굳게 믿는 거죠. 그건 또 잘 믿어요. 그럴 것이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살아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조급함이에요. 조급병.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언어의 조급함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그 말이. 조급한 거. 항상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니드와 나의 절박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임 스케줄이 내 기준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늘 안타깝고 조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묵묵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얼추 하고 난 다음에 저 길 끝에 서서 되돌아보면 큰일 날 뻔했죠. 내가 수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 수없이 절박하게 부르짖고 내뱉었던 기도의 언어들을 조합해보면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 12번도 더 망했을 거다. 이런 확인이 저 길 끝에서야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안전하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걸 모른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불신앙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만심이에요. 잠언 15장에 12장의 말씀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들은 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상상의 나라를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은사분 중에 한 분은 9순이 넘었는데도 지금 매일 성경을 4시간씩 읽으세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성경이 들어가야 성경이 나오지요. 그래요. 성경이 들어가야 말씀이 나오지요. 너무 평범한 진리죠. 너무 평범한 진리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십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오늘이 나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자, 앞을 보십시다. 이 계속 오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건의 원뿌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17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으로 본문 읽고 지나가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전부 불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적 명소가 무리바와 맞쌉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먼 훗날 열왕기 시대에 어떤 시인이 기록을 하면서 뭘로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 들으라. 그리고 흔들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무슨 시제로 또 쓰고 있죠? 오늘이라는 시제로 쓰고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금을 좋아한다 그래요. 황금을 좋아하고 지금을 좋아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게 현금을 좋아한다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인 오늘입니다. 출애굽기 수천 년 전 그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본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1세기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흔들림이나 오늘 성도들의 흔들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시제가 오늘이라는 시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해악적인 풍경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였을 겁니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기막힌 상황이겠어요. 위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후회한 바로가 병사들을 풀어서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빠져나온 히브리인들이 선 곳은 유유히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걸 목격하게 돼요. 자, 그 사이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뜹니다.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다면 차라리 고기가 막 곁에 있어서 그냥 그 생활이 훨씬 나았을 뻔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신세계를 모르니까. 악담을 퍼붓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일 놈 살릴 놈.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대항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지로도 그렇고. 그때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 밑바닥이 바짝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려버리는 거예요. 물을 가르신 다음에 말려요. 물 갈라진다고 바로 건널 수가 없잖아요. 질퍽거리는데. 거긴 환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겠으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건넜을까? 히브리인들이. 아유, 입이 방정이야, 입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내가 뭐라 그랬어? 옆에 사람 쥐어봤고 자기는 멀쩡한 척하고. 나야 조금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너가처럼 그렇게 아각되진 않았어. 뭐 별별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다 건너고 나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가 따라 들어오죠. 물이 합해져서 수장이 됩니다. 그걸 히브리인들이 봐요. 그리고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장엄한 영광을 하나님께 노래로 바쳐 올리죠. 여러분, 그 구원은 사실상 홍해를 건너므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멀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에서부터, 현실적으로는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인 어린 양의 죽음과 흘린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발라진 히브리 노예 가정마다 죽음과 심판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단순히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확인이고 표입니다. 홍해를 걷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날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의 은혜를 믿은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들을 지불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멀고 긴 전체적인 여정이 중도에 포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치성을 쌓고 어떤 정성을 들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 붙드는 싸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을 맞을 때마다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의 기적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의존하는 것만이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사는 법임을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도 40년을 헤매요. 40년을. 그나마도 안식에 못 들어가죠. 이게 실패한 백성들의 예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세 가지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에서 내려놨죠. 살아보니 허무하더라.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모순투성이더라. 그리고 불확실하더라. 여러분, 그 상영되고 있는 재심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재심. 억울한 청년이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을 하죠. 훗날 그 인권 변호사 실제했던 사건인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에요. 그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진상이 드러납니다. 진상을 까발게 보니까 가장 공의롭고 청렴해야 될 경찰이라는 구조 속에 탐욕이라는 이 먹잇감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과 한 사람의 인격은 그저 탐욕에 재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미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참히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가리우고 밝고 감추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한두 번입니까? 법?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이 법대로 살면 공정한 평가가 오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산다면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흔들리는 거죠. 이번 주간에 아주 흐뭇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취준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취준생의 삶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답답합니까? 암울합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특별히 꿈꾸는 업종이 있었어요. 마침 그 업종에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이 인터뷰,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갔죠. 면접관이 처음 묻는 질문이 술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근데 그 업종은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업종이에요. 주일날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주일날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낙심을 해갖고 돌아오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리더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 기도해서 고마운데 기대하지 마세요. 면접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는데 맨날 며칠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합격이 되어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격이 됐든 안 됐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독 청년으로서의 멋진 기계를 잃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참 흐뭇하던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가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던져질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안식에로 초대되는 오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